하재소프트와 함께하는 USB 너 뭐니? 저는 하재소프트 이봉석 대표이사입니다. 안녕하세요. 지난 시간 1장에 이어서 오늘부터 본격적으로 USB에 대한 내용을 배워보도록 하는 시간을 가지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1장을 꼭 먼저 읽어보시고 그리고 나서 이제 그 개요를 배우신 다음에 이제 본격적으로 2장부터 들어오시는 것이 훨씬 수월한 수업 방법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본 강의는 저희 하재소프트 홈페이지 그 안에 보이시는 USB 이북이라고 하는 서비스가 있는데요. 이곳에서 여러분들 교재를 받으시거나 또 유페이퍼라는 사이트를 통해서 USB 너머니를 받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교재는 모두 1부, 2부, 3부로 나눠져 있고요. 본 동영상 강의는 이 중에서도 1부와 관련된 동영상 강의가 되겠습니다. 항상 늘 여러분들은 먼저 이북을 받으시고 그 이북을 먼저 숙지하신 다음에 그리고 나서 동영상을 보시는 것이 훨씬 효과적인 방법이 되겠습니다. 이번 시간은 2장 USB 2.0과 USB 3.0에 대한 차이를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USB 2.0과 USB 3.0의 특징을 비교하는 시간입니다. USB 3.0에서 슈퍼스피드 속도를 지원하는 특징이 생기기 때문에 그래서 USB 2.0과 3.0은 그런 점에서 크게 구분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번 장과 관련된 질문들을 하는데요. 그 중에서 몇 가지만 한번 선출해 봤습니다. 첫 번째 질문은 USB 2.0은 동시에 양방향 통신이 안 되나요? 라는 질문이 있습니다. 정답은 당연한 얘기입니다. USB 2.0은 데이터 시그널로 사용되는 핀이 D+, D- 이렇게 두 가지의 핀밖에 없고 이들은 차등 신호를 통해서 한쪽 방향으로 어느 한순간에는 한쪽 방향으로 두 가지 핀이 동시에 사용이 되기 때문에 이것들을 가지고는 양방향 통신이 동시에 불가능하겠죠. 그래서 우리가 반이중 통신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USB 3.0은 슈퍼스피드 통신의 경우에는 동시에 양방향 통신이 물론 가능합니다. USB 3.0이 빠른 거죠? 자, 다시 얘기지만 USB 3.0이 빠른 것이 아닙니다. USB 3.0 속에 지원되고 있는 속도들 중에서 슈퍼스피드가 포함되어 있는데 이 슈퍼스피드가 빠른 겁니다. 이론상 슈퍼스피드에서 5Gbps를 지원한다고 하는데 실제 얼마까지 사용되는 것을 확인해 봤습니까? 보통 현업에서 업체들 같은 경우에 많이 궁금해하는 부분일 수 있는데요. 저희가 사용해 본 경험으로는 현재 사이프레스 FX3 평가보드 상에서 매뉴얼 모드라는 DMA 방식을 써봤더니 초당 약 4Gbps까지 통신을 해본 경험이 있습니다. 따라서 오토 모드를 썼다면 조금 더 빠른 속도가 나올 테니까 5기가에 거의 가까운 속도까지는 실제 보실 수 있다는 말씀을 드릴 수 있겠죠. USB 통신에서 속도를 최상으로 유지하지 못하는 주 요인이 어디 있나요? 자, 이 말은 우리 USB가 빠르다고 하지만 왜 우리가 어떤 솔루션을 구현하면 속도가 비교적 빠르지 못한 상황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왜 그럴까요? 자, 이 부분은 굉장히 어려운 얘기입니다. 원칙적으로는 가장 큰 이유는 호스트에서 동작하고 있는 USB 클래스 클라이언트 드라이버와 디바이스에서 동작하는 펑션 드라이버 사이에서 제공되는 USB 대역폭을 효과적으로 사용하지 못하는 데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 외에 특별히 어떤 특정 밴더를 가지고 있는 호스트 칩, 즉 PC에 따라서는 USB 패킷을 다룰 때 인터패킷 딜레이라는 것이 존재하는데 이 인터패킷 딜레이 시간이 비교적 긴 시간을 가지는 경우도 속도에 영향을 미친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보통 우리가 속도가 PC를 탄다 이런 표현으로 많이들 말을 하는 표현이죠. USB 3.0 슈퍼스피드의 경우에는 버스트 랭스라고 하는 버스트 통신을 위해서 사용되는 파라미터 값이 있는데 이 값도 역시 통신 속도에 영향을 미치기도 합니다. 따라서 USB라고 해서 항상 속도가 빠른 것은 아니라는 거죠. 여기서는 가장 최상, 최고의 상태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분명히 PC에 따라서 그 PC에 맞는 어떤 적당한 PC를 찾아서 그 PC에서 최고의 속도를 보실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물론 일반적인 PC에서도 원칙적으로만 이렇다는 것이지 아주 느리다는 얘기는 아니겠죠.
하지만 최상의 속도를 여러분들이 보고 싶다면 분명히 호스트 PC를 바꿔보시는 것도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오늘 이 2장을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USB 2.0 속도와 2.0. 자, 2.0이 지원하는 속도는 로우 스피드, 초당 1Mbps를 전송하는 느린 속도입니다. 마우스나 키보드와 같은 장치들이 이런 속도를 쓰고요. 사용자와 인터랙티브, 반응을 보이는 그런 장치들이 사용하는 일반적인 속도입니다. 풀 스피드, 초당 12Mbps를 전송하는 속도입니다. USB가 처음 소개될 당시에 USB 대역폭이 12MHz였기 때문에 이 대역폭을 충분히 사용한다라는 의미로 사용되어서 풀스피드라는 용어가 쓰였습니다. 하이스피드, 초당 480Mbps를 전송할 수 있는 속도입니다. 지금과 같이 슈퍼스피드를 사용하지 않던 시기 때까지는 가장 빠른 속도를 요구하는 대부분의 장치들이 바로 이 하이스피드를 사용했었죠. 이처럼 USB 2.0에는 로우스피드, 풀스피드, 그리고 하이스피드가 모두 지원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USB 2.0의 이슈, 우리가 이슈라는 것 중에 하나는 바로 하나의 USB 호스트 내에 로우스피드, 그리고 풀스피드, 하이스피드 이 세 가지 스피드를 모두 지원하는 게 이슈가 됩니다. 앞에서 배우셨던 것처럼 세 가지의 속도를 모두 지원하기 때문인데요. 대개 그 하나의 허브를 사용하는 경우에 그 허브에 물려있는 여러 디바이스들이 어떤 디바이스는 로우 스피드, 어떤 디바이스는 풀 스피드, 또 어떤 디바이스는 하이 스피드 이렇게 서로 다른 속도를 사용한다면 이것들을 효과적으로 지원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이슈가 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 USB 2.0 호스트가 사용하는 대역폭이 480Mbps이고 여기에는 이론상 127개나 되는 장치가 연결될 수 있기 때문에 이들이 서로 다른 속도를 사용한다면 분명히 효과적인 해결 방법이 있어야 된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풀스피드와 로우스피드의 경우에는 1분의 1초라는 시간을 하나의 프레임 시간으로 간주를 하지만 하이스피드는 125 마이크로세컨드, 8분의 1 미리세컨드죠. 이 125 마이크로세컨드 시간을 하나의 프레임으로, 다른 말로 마이크로 프레임이라는 용어를 쓰면서 프레임으로 간주하기 때문에 이들 간에는 서로 다른 프레임의 시간 갭이 존재하는 거죠. 즉 하이스피드에서는 이 프레임이라는 시간이 짧고 풀스피드나 로우스피드는 프레임이라는 시간이 비교적 길다는 것을 알 수가 있죠. 프로토콜과 2.0. 자, 그림을 보시면 호스트와 디바이스가 연결되어 있는 핀이 USB는 모두 이렇게 4개의 핀이 존재한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V버스와 그리고 그라운드 핀이 존재하고요. 실제로 차등 전송을 위해서 사용되는 D+와 D- 두 개의 신호선이 있고 이들이 바로 이렇게 디바이스와 연결되어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즉 이렇게 한 쌍으로 되어 있는 두 개의 핀이 어느 한순간에 한쪽 방향으로만 의미를 전달하기 때문에 USB 2.0은 동시에 양방향 통신이 불가능하지만 순간순간 그 방향을 바꿔가면서 하프 듀플렉스, 즉 반이중 통신으로는 양방향 통신을 수행할 수 있게 되겠죠. 우리가 벌크인이라는 요청을 가지고 우리가 반복 요청하는 프로토콜을 간단하게 살펴보겠습니다. 물론 이번 시간이 프로토콜을 배우는 시간은 아니기 때문에 깊이 있게 여러분들이 이해하실 필요는 없지만 이와 같은 패킷들이 주고받는 그런 통신이 USB 통신이구나 라는 점에서 여러분들이 한번 살펴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림을 보시면 호스트와 그리고 디바이스 간의 벌크인 요청에 대한 처리 과정을 잠깐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자, 호스트라고 되어 있는 것은 이 인이라는 패킷이 호스트에서 디바이스로 나간다는 뜻이고 D라고 표시되어 있는 것은 현재 이 그림이 디바이스에서 호스트로 올라온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호스트에서 디바이스로 내려가고 디바이스에서 호스트로 올라오고 호스트에서 디바이스로 내려가고 또 디바이스에서 호스트로 올라오고 이와 같은 일련의 과정들, 이런 과정들을 우리는 하나의 트랜잭션이다 라고 부르는 거죠. 이와 같은 트랜잭션은 보시는 것처럼 여러 개가 존재할 수 있습니다. 자, 그림을 보시면 이렇게 하나가 하나의 트랜잭션이고 또 이렇게 하나가 하나의 트랜잭션이고 또 이렇게 하나가 하나의 트랜잭션입니다. 이런 식으로 트랜잭션이 존재한다고 볼 수 있죠. 마지막에 보시면 이렇게 세 개가
하나의 트랜잭션입니다. 즉, 이 그림만 놓고 본다면 모두 트랜잭션은 다섯 개의 트랜잭션이 존재한다는 걸 알 수가 있죠. 즉, 벌크인 요청을 하는 데 있어서 여러 개의 트랜잭션이 존재할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이 그림을 통해서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우리가 정상적인 경우 두 가지와 또 잘못된 통신이 이루어진 오류가 되는 경우 두 가지를 놓고 간단하게 우리가 그 흐름만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는데요. 우리가 보통 USB 통신을 할 때 특히 이런 문제들은 펌웨어에서 문제를 많이 일으키는데, 우리가 호스트와 디바이스 간의 어떤 통신 프로토콜을 잘못 설계했다든지 또는 디바이스 내의 펌웨어를 잘못 작성했을 때 어떤 오류가 발생할 수 있는지 그 부분을 잠깐만 배워보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그림은 USB 2.0 하이스피드를 기준으로 작성이 되어 있고 맥시멈 패킷 사이즈는 512바이트로 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즉, 하나의 패킷에는 512바이트의 데이터까지 실을 수 있는 그런 통신이라고 가정을 한다는 거죠. 자, 이 그림을 보시면 사용자가 벌크인 요청을 했습니다. 이때 유저는 1000바이트의 벌크인 요청을 했습니다. 우린 이것을 전송이다 라고 합니다. 트랜스퍼. 즉, 사용자는 패킷이나 트랜직션이라는 개념을 모르기 때문에 그냥 하나의 벌크 전송, 벌크 트랜스퍼를 요청을 했고, 그 벌크 트랜스퍼는 사이즈가 1000바이트다 라는 얘기죠. 즉, 호스트가 디바이스로부터 지금부터 1000바이트를 읽어오는 게 이 목적이 되겠습니다. 우리가 뒤에서 자세히 배우겠지만 모든 USB 통신에는 프레임이라는 개념이 존재하는데, 자, 항상 프레임의 시작에는 SOF, 즉 Start of Frame이라는 약자로서 사용되는 이 SOF라는 패킷이 존재합니다. 이 패킷은 항상 같은 주기로 전송이 되는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즉, 호스트 컨트롤러가 디바이스 쪽으로 보낼 때 SOF를 보냈다면 약속된 시간 이후에 또 SOF를 보낸다는 거죠. 즉, 이 SOF 시간은 항상 새로운 프레임이 시작된다는 것을 나타내는 그런 주기 시간이다. 어떤 같은 주기로 전송되는 동기 시간이다 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아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본격적으로 호스트 컨트롤러에서 어떻게 디바이스와 통신을 하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인 패킷을 먼저 던지겠죠. 호스트는 디바이스 측으로 인이라는 패킷을 보냅니다. 데이터를 달라는 뜻이겠죠. 자, 이때 디바이스가 나크를 응답했습니다. 자, 여기까지가 하나의 트랜잭션입니다. 자, 이 트랜잭션은 바로 인 요청을 던졌더니 나크라는 응답을 보냈다 이런 뜻이겠죠. 자, 그러면 호스트는 다시 또 인 요청을 보냅니다. 왜냐하면 아직 SOF가 또 나타나기에는 시간이 많이 남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인 요청을 다시 보냈더니 디바이스가 이번에 512바이트의 데이터를 실어주었습니다. 자, 왜 512바이트냐? 자, 맥시멈 패킷 사이즈를 512바이트로 정했기 때문이죠. 자, 사용자는 지금 1000바이트를 요청하고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아직 더 읽어야 될 데이터가 488바이트가 남았겠죠. 자, 호스트는 이렇게 데이터를 받게 되면 바로 이어서 아크라는 패킷을 통해서 데이터를 잘 받았다는 그런 응답을 디바이스로 보내게 되죠. 여기까지가 하나의 트랜잭션입니다. 아셨죠? 자, 위와 달라지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다시 호스트가 인이라는 요청을 했습니다. 디바이스가 나크로 응답을 했죠. 여기까지가 또 하나의 트랜잭션입니다. 자, 그림을 보면 바로 뭐가 전달이 됩니까? SOF죠. 자, 지정된 시간이 되었다는 뜻이겠죠. 자, 지정된 시간이 다 되었기 때문에 SOF가 발생을 했습니다. 자, 여기까지의 그림을 본다면 결국 SOF와 SOF 사이에는 트랜잭션이 모두 3번 있었고 그 트랜잭션이 중간에 끊어진 적은 없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럼 이제 다시 호스트는 나머지 데이터를 읽어야 되기 때문에 또 in이라는 패킷을 던졌죠. 디바이스가 488바이트의 데이터를 온전하게 채워주었습니다. 자, 그러면 호스트는 이걸 잘 받았다는 뜻으로 아크를 전달합니다. 여기까지가 하나의 트랜잭션이 되겠죠. 그런 다음에 이제 그 결과가 성공으로 이제 도착이 되고 사용자는 1000바이트를 받을 수 있게 되는 거죠. 간단하죠. 우리가 이 그림에서는 아주 정상적인 경우를 나타냈는데, 즉 우리가 하나의 프레임 속에서, 즉 SOF와 SOF 사이에서는 절대로 트랜잭션이 끊어져서는 안 된다라는 것을 배웠고, 이처럼 트랜잭션이 뭐 3개든 4개든 복수기가 존재할 수 있다.
그런 사실을 우리가 여기서 알 수가 있었습니다. 자, 그러면 이번에는 또 다른 정상적인 경우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는데요. 사용자가 1000바이트를 달라고 했을 때 과연 어떤 행동들이 벌어질 수 있을까요? 자, SF가 먼저 날아가겠죠? 자, 모든 프레임의 시작이니까 인요청이 전달됐습니다. 나크가 응답이었죠? 여기까지가 하나의 트랜잭션이 되겠죠? 다시 인요청이 들어갔습니다. 자, 여기서 이제 문제가 발생하는데요. 자, 이때 나크를 응답해야 되는데 디바이스가 나크를 응답하지 않고 너무 오랫동안 반응을 보이지 않았다고 가정을 해보겠습니다. 물론 이 자체가 큰 문제는 아니지만 이 시간을 너무 오랫동안 잡아먹게 되면 바로 다른 디바이스에게 손해가 발생하겠죠. 왜냐하면 USB 이 호스트에서 디바이스와 통신하는 이 관계는 대역폭이라는 걸 쓰게 되는데 이렇게 돼버리면 다른 디바이스가 호스트와 통신을 할 수가 없게 됩니다. 왜 그럴까요? 트랜잭션이 아직 끝나지 않았기 때문이죠. 자, 지금 보시면 in이라는 패킷이 사용이 되었기 때문에 이거에 따른 적당한 응답이 오지 않으면 트랜잭션이 끝나지 않습니다. 이 상황으론 다른 트랜잭션이 시작될 수 없기 때문에 이걸 빨리 응답을 보이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 다행히 디바이스가 한참 있다가 응답을 보였습니다. 나클을 응답을 보였죠. 여기까지가 하나의 트랜잭션이 끝난 겁니다. 아셨죠? 자, 다행이네요. SF가 이제 왔네요. 즉, 이 SF와 이 SF 사이에서 어찌됐건 간에 트랜잭션 두 개가 완성됐다는 걸알 수가 있습니다. 만약에 이런 상황이 아니고 여기서 너무 오랜 시간을 끌어서 이 나크가 이때 응답되지 않으면 이건 문제가 발생하게 됩니다. 지금은 다행히 다음 SF 사이에 나크를 줬기 때문에 다음 절차로 넘어갈 수가 있습니다. 자, 다시 이제 호스트는 인 요청을 했습니다. 인 패킷이 전달됐습니다. 자, 이때 디바이스가 얼마를 줬죠? 300바이트라고 응답을 줬네요. 300바이트. 자, 512바이트가 최대이기 때문에 이보다 넘지 않으면 상관이 없습니다. 자, 그런데 USB에선 이와 같이 맥시멈 패킷 사이즈를 채우지 않았을 때 그럴 때 USB 통신에서는 이것을 숏 패킷이라고 부르는데요. 이와 같은 숏 패킷을 받으면 자, 먼저 패킷을 잘 받았다는 뜻으로 아크를 응답을 하고 여기까지 하나의 트랜잭션이라고 하겠죠? 그런 다음에 바로 결과는 끝나버립니다. 자, 이렇게 끝나버리는 통신을 우리가 숏 패킷 통신이라고 하는데요. 이러면 결국 사용자는 얼마를 읽게 될까요? 바로 300바이트를 읽게 되는 겁니다. 즉, 1000바이트를 요청했지만 디바이스가 300바이트밖에 줄게 없다면 이런 식으로 요청을 끝낼 수가 있습니다. 자, 이번에 오류의 경우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류는 잘못된 경우죠. 자, 호스트가 디바이스 쪽으로 이제 먼저 SF 프레임 패킷을 먼저 보내고 자, in 패킷을 전달했습니다. 자, 데이터가 없어서 나크를 응답을 했고 하나의 트랜지션이 끝났습니다. 또다시 in을 던졌습니다. 자, 데이터를 줬네요, 이번에. 얼마죠? 512바이트. 자, 그러면 이제 호스트는 빠른 시간 안에 아크로 응답을 하겠죠. 여기까지가 하나의 트랜잭션이 되겠죠. 다시 호스트가 인 요청을 했습니다. 자, 앞에서 봤던 그림처럼 너무 오랫동안 반응을 보이지 않는 상황이 벌어졌습니다. 자, 이때 앞에 그림과 다르게 너무 오랫동안 반응을 보이지 않아서 자칫 잘못해가지고 충분한 시간을 고려했는데도 불구하고 호스트 컨트롤러가 이와 같은 충분한 시간을 고려했지만 데이터 패킷이 오지 않았으니 바로 SF를 보낼 수밖에 없겠죠. 자, 이 상황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SF에서 두 번째 SF까지 전달되는 이 사이에 트랜잭션이 하나, 두 개, 그리고 세 번째 트랜잭션이 진행을 해야 되는데 끊겼죠. 이와 같이 트랜잭션이 끊겨버렸습니다. 이것은 바로 오류가 됩니다. 실패가 되겠죠. 이와 같은 상황이 벌어지면 큰일 납니다. 이러면 디바이스는 이 통신 자체가 오류가 발생하기 때문에 다시 처음부터 리셋이 되어야 되고 다시 처음부터 다시 전송을 해야 되는 문제가 발생될 수 있습니다. 이럴 때 이제 유저가 요청한 인 요청은 실패가 되는 거죠. 이해가시죠? 자, 충분히 오랫동안 이 시간이 어느 정도까지 걸릴 것을 고려하고 있기 때문에 물론 USB 스펙에서 보장하는 시간이 있습니다. 그 USB 스펙에서는 인 요청이 들어갔을 때 최소한 어느 정도 시간 안에는 응답을 보여야 된다는 그 시간이 있기 때문에 그 시간을 넘어서 버리면 이와 같은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는 거죠. 자, 마지막 이제 오류로서 자, SF가 먼저 전달이 되겠죠? Start of frame. 자, 인 요청 패킷이 전달을 되고
디바이스에서는 나크라는 응답이 왔습니다. 다시 인 요청이 전달됐습니다. 디바이스에서 512바이트를 줬네요. 자, 그러면 호스트는 아크라고 응답을 주겠죠? 여기까지가 하나의 트랜잭션이 끝났습니다. 다시 인 요청을 보냈습니다. 디바이스가 나크를 응답했네요. 데이터가 없나 봐요. 아직, 그죠? 나크는 준비가 아직 안 됐다. 기다려라는 뜻이니까. 자, 이때 SF가 전달됐습니다. 자, 두 번째 SF가 왔죠? 자, 요 사이에는 트랜잭션이 하나, 둘, 세 개. 모두 세 개가 존재하고 어떤 것도 끊어지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정상적이라고 보고 다음 인 요청이 또 전달되겠죠. 자, 이때 문제가 발생하는데, 자, 보시면. 자, 이번에 디바이스가 512바이트를 응답을 했습니다. 자, 어떻게 될까요? 자, 앞에서 512바이트를 받았잖아요. 이제 남은 데이터는 488바이트일 텐데, 디바이스가 512바이트를 또 보냈다는 것은 뭔가 잘못됐다는 거예요. 즉, 이렇게 돼버리면 유저가 요구했던 1000바이트를 넘어서는 데이터가 들어오기 때문에 이 상태로 바로 실패가 됩니다. 즉, 사용자가 기대하는 데이터를 넘어섰기 때문이죠. 자, 우리가 지금까지 간단하게 우리가 USB 벌크 통신을 통해서 USB 패킷을 주고받을 때의 그림과 어떨 때 정상적인 경우, 어떨 때 에러인 경우 이런 것들을 간단하게 살펴봤습니다. 자, 앞에서 보셨던 이런 패킷들의 그림을 봤을 때 먼저 브로드캐스트 요청 프로토콜이라는 게 있는데요. 이 브로드캐스트 요청이라는 것은 호스트에서 디바이스로 내려가는 방향, 즉 여기서 보시는 1번과 관련된 방향, 이 방향으로 내려가는 패킷들은 모든 경로에 있는 디바이스들이 다 받게 됩니다. 다시 말하면 호스트가 만약에 어떤 패킷을 보낼 때 그 패킷을 USB 마우스로 보내는 패킷을 쏘고 싶어도 호스트는 USB 마우스로 패킷을 보낸과 동시에 이 패킷은 아래쪽에 USB 이동식 디스크까지 같이 전달됩니다. 우리가 이것을 브로드캐스트라고 하죠. 꼭 기억하셔야 돼요. 동시에 같이 전달된다는 거죠. 우리 앞에서 우리 그림들에서 봤을 때 자, 호스트에서 디바이스로 나가는 패킷들 있죠? 어떤 겁니까? 바로 요거 SF, 요거 IN, 그죠? ARC, IN, SF, IN, 그죠? 이와 같은 패킷들은 전부 다 호스트에서 디바이스로 날아가는 패킷이죠? 이런 패킷들은 전부 다 브로드캐스트 패킷을 쏜다는 거죠. 즉, USB 통신 경로상에 있는 모든 디바이스들이 다 이 패킷을 받게 되는 겁니다. 따라서 이 모든 디바이스들 중에서 실제로 응답을 해줘야 될 그 디바이스만 선택적으로 자신이 응답을 보여야 되는데, 자, 지금 같은 경우라면 바로 요 디바이스가 응답을 보이고 있죠. 그렇죠? 그래서 응답을 보이는 경우, 즉 2번과 같이 응답을 보내는 경우는 그 특정 디바이스만 해당하는 응답을 보낼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밑으로 내려올 때는 브로드캐스트, 올라갈 때는 유니캐스트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죠. 분할 전송 트랜잭션이라는 게 있습니다. USB 2.0에서 나오는 개념인데요. 자세한 얘기는 우리가 허브 시간에 더 자세히 배웁니다. 2.0에는 이와 같은 분할 전송 트랜잭션이라는 게 꼭 존재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이 하이 스피드, 풀 스피드, 그리고 로우 스피드 세 가지 속도를 모두 지원해야 되기 때문에 USB 2.0에서 사용되는 이 허브는 왼쪽에 있는 호스트, 즉 루트 허브와 그리고 오른쪽에 있는 실제 장치 간에 이 속도를 중재하는, 버퍼링하는 작업을 수행하게 됩니다. 즉, 허브는 호스트와 통신할 때는 하이스피드로 통신을 하고, 왜냐면 이 속도가 가장 빠른 속도니까요. 반면에 디바이스하고 통신할 때는 그 디바이스가 로우 스피드라면 로우 스피드로 통신하는 겁니다. 이해 가시죠? 즉, 2.0의 허브는 하이스피드로 반드시 호스트와 통신을 하고, 연결되어 있는 실제 디바이스는 로우 스피드, 풀 스피드 또는 하이 스피드가 있을 수 있으니까 이와 같은 디바이스들이 그에 맞는 속도로 통신할 수 있도록 중간에 버퍼링하는 작업, 이 작업을 위해서 바로 분할 전송 트랜잭션이라는 게 사용이 되고요. 이 분할 전송 트랜잭션은 호스트와 즉 루트 허브와 하이 스피드 허브 간에 요들 간에 존재하는 트랜잭션입니다. 즉 분할 전송 트랜잭션은 요 사이에만 존재하기 때문에 프로토콜 분석기를 통해서 이 패킷을 보고 싶다면 허브와 디바이스 사이에 연결해서는 이 전송을 볼 수가 없고 루트 허브와 허브 사이에 이렇게 프로토콜 분석기를 연결해야만 밑에 나오는 그림처럼 분할 전송 트랜잭션을 확인할 수 있게 되는 거죠.
자, 결국 당연한 얘기지만 마우스 입장에서는 사실 자신은 로우 스피드니까 로우 스피드에 맞는 트랜잭션을 볼수 있을 겁니다. 실제로 이 현재 USB 버스는 2.0이지만 자신은 로우 스피드로 통신을 요구하니까. 자, 그래서 이 그림을 보시면 자, 여기 지금 1번과 2번을 보세요. 자, 여기 스플릿이라는 말이 보이죠? 스플릿. 스플릿. 그렇죠? 이와 같은 스플릿이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는 패킷. 이 패킷이 바로 스플릿 트랜잭션을 시작하는 패킷입니다. 이와 같은 패킷을 보내는 이유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2.0 허브를 사용하는 경우에 호스트가 이 허브와 통신하는 프로토콜이 바로 이 분할 전송 트랜잭션이다라는 것을 반드시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여기서는 간단하게 그냥 이와 같은 통신이 있다라는 것 정도만 알고 넘어가겠습니다. 자, USB 3.0인데요. USB 3.0은 어떨까요? 자, 3.0 또는 3.1, 근래는 3.2까지 소개되고 있는데, 자, 3.0, 3.1은 슈퍼스피드와 슈퍼스피드 플러스를 가지고 있습니다. 자, 3.0에는 이와 같은 슈퍼스피드 플러스를 추가로 지원하고 있기 때문에 초당 5Gbps, 초당 10Gbps를 전송할 수 있다는 거죠. 물론 여기서는 지금 잠깐 설명이 생략이 됐지만 USB 3.0이 이와 같은 속도만 지원하는 것이 아닙니다. 앞에서 배웠던 USB 2.0의 속도를 모두 지원합니다. 아셨죠? USB 2.0의 속도를 모두 지원하고 게다가 이와 같은 속도를 추가로 지원한다는 거죠. 자, 슈퍼스피드의 경우에는 굉장히 속도가 빠르기 때문에 USB 파이에서 다양한 알고리즘이 사용이 되어 우리가 데이터 신호가 깨지거나 그런 부분들을 보정하는 작업도 이루어지게 됩니다. 자, 통상적으로 우리가 PCI 익스프레스와 같이 이렇게 고속의 속도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링크 프로토콜이라는 게 있는데요. 자, 보시면 3.0 프로토콜에서 특별히 강조되는 부분이 바로 이 링크 프로토콜입니다. 여기에 링크 레이어가 존재하고 그 아래 이 파이와 함께 연결이 되어서 이렇게 두 가지의 이 모듈이 3.0의 속도, 즉 슈퍼스피드의 속도를 지원하는데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됩니다. 이 위쪽은 어느 정도 우리가 USB 2.0대에도 많이 볼수 있었던 그런 내용들이 언급이 되겠지만 아래쪽에 이 링크와 피지컬 쪽, 파이 쪽은 완전히 3.0에 특화된 슈퍼스피드에 특화된, 정확하게 얘기하자면 슈퍼스피드에 특화된 부분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우리가 링크라고 하는 용어가 나왔습니다. 링크는 어떤 연결선 상에 존재하는 위쪽의 포트와 아래쪽 포트, 우리는 위쪽의 포트를 다운스트림 포트, 아래쪽 포트를 업스트림 포트라고 하는데요. 그들끼리 연결되는 연결선을 우리가 링크라고 합니다. 자, 이 링크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는데요. 자, 파이 수준에서 우리가 이 연결선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호스트와 디바이스가 3.0 속도로 만약에 통신을 한다 라고 했을 때, 자, 이들끼리 연결되어 있는 어떤 핀수를 보면 V버스 그리고 그라운드 말고 D 플러스 D 마이너스, 이건 어디서 나왔습니까? 예, USB 2.0에서 소개됐던 핀이죠. USB 2.0 그 핀을 그대로 가지고 있습니다. 단방향 통신이 되는, 양방향 통신은 동시에 안 되는 그런 핀이 되겠습니다. 반면에 3.0 전용 핀으로서 슈퍼스피드 속도를 지원하기 위해서 나가는 방향, 즉 TX 방향으로 되어 있는 두 개의 핀, 플러스 마이너스, 들어오는 방향으로 되어 있는 두 개의 핀, 플러스 마이너스, 모두 네 개의 핀이 추가로 이렇게 설계가 되어 있습니다. 우린 이것을 통해서 슈퍼스피드에서는 무슨 통신? 양방향 동신 통신이 가능하다는 것을 알 수가 있겠죠. 자, USB 3.0 허브에 대한 얘기를 하겠습니다. USB 3.0은 내부적으로 USB 2.0과의 호환성을 유지해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죠. 그와 같은 특징 때문에 3.0 허브 안에는 이렇게 개선된 슈퍼스피드 호스트 그리고 2.0 호스트, 이두 가지를 모두 고려하는 그런 내용들이 이 3.0 이 버스에는 존재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3.0 허브를 놓고 본다면 내부적으로 개선된 슈퍼스피드, 즉 3.0 전용 허브와 그리고 호환성을 위해서 2.0 허브, 이렇게 별개의 허브가 하나의 허브 디바이스 안에 같이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중요한데요. 외장으로, 외향으로 볼 때는 하나의 허브 장치로 보이지만 그 안에는 실제로 3.0 슈퍼스피드 허브와 그리고 2.0 호환성 허브, 이두 가지가 같이 들어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이 때문에 우리 USB 2.0에서 배웠던 그 기능들, 허브에 관련된 특징들이 고스란히 3.0 허브에도 지원이 된다는 걸알 수가 있고, 여기서 중요한 특징은 바로 2점대와 3점대 슈퍼스피드 간의 허브는 독립적이라는 거예요. 자, 라인을 보세요. 링크가 서로 독립이죠? 각각 연결되지 않고 분리가 돼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와 같이 독립적인 연결을 하고 있다는,
그런 특징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더 자세한 얘기는 허브 시간에 배우도록 하겠습니다. 자, 슈퍼스피디에서 추가된 어떤 요청들 중에 굉장히 의미 있는 요청이 바로 비동기 요청이라는 게 있는데요. 나중에 우리가 프로토콜 시간에 배우겠지만 비동기 요청이라는 것, 즉 동기가 아니라 비동기입니다. 자, 이 무엇이 비동기냐면, 자, 요 1번부터 6번까지의 과정 한번 보겠습니다. 자, 이건 3.0 슈퍼스피디의 경우에, 자, 먼저 호스트가 데이터를 달라고 했습니다. 자, 이때는 아크라는 패킷을 쓰는데요. 이것은 2.0과 다릅니다. 3.0 슈퍼스피디에서는 아크를 전달한다는 것은 데이터를 달라는 뜻이에요. 자, 데이터를 달라고 했더니 디바이스가 not ready. 어땠습니까? 데이터가 준비되지 않았다는 얘기입니다. 자, 데이터가 준비되지 않았다. not ready라는 응답을 보였죠. 자, 여기까지가 보통 하나의 트랜잭션이 끝납니다. not ready를 줬으니까. 이러다가 갑자기 디바이스가 자신이 데이터가 준비가 되었다. e-ready. 그쵸? e-ready. 자, 데이터가 준비가 되었다는 뜻이에요. 이것을 디바이스가 일방적으로 먼저 보내죠. 자, 이것이 중요한 특징이라는 겁니다. 즉 3.0 슈퍼스피드에서는 자, 1번, 2번과 같은 패킷이 주고받은 뒤에 다시 호스트가 반복적으로 데이터를 달라는 요청을 하지 않아도 디바이스가 자신이 알아서 자신이 준비가 되었을 때 자신이 준비되었다는 사실을 일방적으로 디바이스에서 호스트로 보낼 수가 있는 거죠. 자, 이와 같은 것이 가능한 이유는 뭘까요? 바로 3.0 슈퍼스피드는 양방향 통신이 가능하기 때문이죠. 즉 트랜잭션에 대한 어떤 제약이 없기 때문에 이와 같이 훨씬 더 효과적인 트랜잭션 운영을 할 수 있고 프레임 운영을 할 수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랬더니 이제 호스트가 그래 그럼 데이터를 줘봐 라고 아크를 다시 보내고 이때 데이터 패킷이 올라가죠. 그리고 호스트가 이것을 잘 받았어. 그죠? 잘 받았어. 자, 이 아크와 이 아크는 조금 달라요. 왜냐하면 위에 쪽의 아크는 여기 1이라고 하는 값이 들어있죠. 그럼 패킷 하나를 달라는 뜻이지만 이 아크는 0이라는 값이 들어있죠. 이건 더 이상 받지 않을 거야. 잘 받았어. 이런 뜻이에요. 아셨죠? 자, US 3.0의 또 두드러진 특징 중에 하나가 라우팅 프로토콜인데 이 라우팅 프로토콜은 패킷이 브로드캐스트 형태로 내려가지 않는다는 것을 보여주는 얘기입니다. 우리 2.0에서는 패킷이 어떻게 내려갔습니까? 모든 디바이스에게 골고루 내려갔었죠. 즉 어느 특정 디바이스 하나와 통신을 하고 싶어도 패킷은 그 디바이스에게만 내려가는 것이 아니라 경로상에 있는 모든 디바이스들이 다 브로드캐스트로 받을 수밖에 없었죠. 자, 3.0은 그렇지 않습니다. 자, 패킷이 정확하게 원하는 디바이스에게만 전달됩니다. 이 기능을 우리가 라우팅 프로토콜이라고 하는데 자, 중간에 있는 허브들이 이것을 지원하죠. 자, 슈퍼스피디의 경우에 이런 프로토콜이 사용이 되는데 슈퍼스피디의 경우에 보시면 각각의 디바이스로 내려가는 데 있어서 자, 총 5자리, 헥사로 5자리니까 20비트의 라우팅 주소값이 사용이 됩니다. 그래서 각각의 주소값은 자신의 주소를 가지고 있죠. 이 디바이스는 자신의 주소를 44321, 이 디바이스는 330321, 이 디바이스는 00041, 이렇게 자신의 주소가 이제 할애되어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와 같은 자신의 주소를 가지고 있다는 이런 특징을 인해서 앞으로 우리가 통신을 할 때 특정 디바이스로만 데이터를 보낼 수 있는 방법이 이제 가능하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이와 같은 내용들은 나중에 우리가 프로토콜과 허브 시간에 더 자세히 배우겠습니다. 자, LTSSM 아주 중요한 내용이죠. 3.0의 슈퍼스피드에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죠. 링크단이 독립적으로 트레이닝과 스테이터스를 운영할 수 있다. 즉 링크단, 우리가 실제로 포트와 포트 사이에 있는 이 링크단이 알아서 저전력 상태로 들어갈 수 있고 다시 깨어날 수도 있고 또는 이 링크를 끊고 나갈 수도 있고 이렇게 여러 가지 회복도 할 수 있고 이와 같은 스테이트 머신을 운영한다는 게 바로 USB 3.0 슈퍼스피드에 사용되는 LTSSM 머신이라는 걸 이제 얘기를 합니다. 이와 같은 머신은 PCI 익스프레스에도 존재하죠. 자, 보통 이런 링크, 고속 링크에는 이와 같은 LTSSM 머신이 운영이 되고 이와 같은 스테이트들 중에 보시면 모두 12개가 존재하죠. 12개 중에서 가운데 U0, U1, U2, U3 이렇게 4개가 보통 왔다 갔다 운영되는 링크라고 할 수 있고 중간중간에 에러가 발생하거나 그랬을 때 리커버리, 회복되는 단계 또는 리셋이 발생했을 때 핫리셋 이와 같은 그런 스테이트가 존재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얘기는 다음에 배우겠지만 한 가지만 기억한다면 이 U0,
이 유제로가 바로 보통 때 링크가 활성화된 상태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즉, USB 통신이 이루어지고 있을 때는 항상 그 링크는 유제로 상태에 가 있어야 돼요. 자, 그러다가 버스가 오랫동안 데이터 통신을 하지 않는다 그러면 U1, U2, U3와 같이 저전력 모드로 전환될 수 있다는 것이죠. 자, 폴링 단계에서 U0 상태로 바뀌는 모습을 잠깐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이것은 앞에 그림에서 보시면 이 LTSS의 머신에 따라서 처음에 장치가 연결되고 나서 디텍트가 되고 나면 그 디텍트 단계에서 폴링 단계로 넘어가서 이 폴링 단계가 U0 단계로 들어가기 위해서 거치는 그와 같은 트랜지션 자체를 어넬레이저를 통해서 한번 확인해 본 겁니다. 즉, 폴링 단계에서 U0로 들어가지 못하면 실제로 링크가 정상적인 상태에 들어가지 못하기 때문에 슈퍼스피드 속도로 통신한다는 것은 불가능해지겠죠. 즉, 이와 같은 폴링에서 U0로 들어가는 데 있어서 어떤 이제 트랜지션들이 발생되는지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이 그림을 보시면 RX 그리고 TX 각각을 제가 색깔을 다르게 해서 이렇게 구분해 놨죠. 왜냐하면 링크라고 하는 것은 포트와 포트 간의 연결 선로를 얘기하는데 이 링크는 양방향 통신이 동시에 이루어지기 때문에 자, 이렇게 두 가지를 각각 생각해야 됩니다. 즉, 링크는 두 가지가 존재한다는 거죠. 내려가는 링크, 올라오는 링크. 자, 이제 내려가는 링크, 올라오는 링크 각각에 대해서 중간에 여러 가지 패킷들이 존재합니다. 이와 같은 패킷들은 우리가 3.0 슈퍼스피드에 사용되는 전용적인 특별한 패킷들이 되는데요. 이와 같은 패킷들이 이제 정상적인 값을 주고받게 되면, 자, 마지막에 보시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자, 폴링 단계에서 U0 단계로 들어갔다라는 말이 보이죠? U0. 자, RX와 TX 이 링크 모두 U0 상태로 들어갔습니다. 자, 이와 같이 이 U0 상태로 들어가면 지금부터 링크는 정상적인 통신이 가능하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자, 링크들은, 보통 링크들은 링크가 형성되고 나면 링크 안에서 포트와 포트끼리 주고받는 그런 전용 명령어들이 존재합니다. 자, USB 3.0 슈퍼스피드의 경우에, 자, 업링크에서 업포트에서 다운포트 쪽으로 내려가는 쪽, 그리고 다운포트에서 업포트 쪽 올라오는 쪽, 이렇게 양쪽 방향을 놓고, 이와 같은 링크 커맨드가 존재할 수 있어요. 자, 보세요. 링크 커맨드 보이죠? 링크 커맨드. 자, LC로 되어 있는 게 바로 링크 전용 커맨드라고 하는데, 이 전용 커맨드는 보통 이 링크가 정상적으로 연결이 되어 있는지, 링크의 데이터는 데이터의 기본적인 흐름제어 뭐 이런 것들을 담당하고 있다고 할수 있습니다. 그리고 버스 상태가 오랫동안 통신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저전력 상태로 들어간다든지 이런 것들을 링크 단에서 전용적인 명령을 가지고 서로 링크를 확인한다는 거죠. 한마디로 우리가 보통 USB 통신을 할때 많이 사용되는 벌크 통신, 인터럽트 통신, 또 등기 전선 통신 또는 제어 통신 이런 모든 통신들보다 기본적으로 링크 통신은 숨겨져서 먼저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이 링크 통신과 독립적인 그림을 여러분들이 꼭 그릴 수 있어야 되는데요. 링크는 링크대로 먼저 형성이 되어 있어야 그 링크 형성된 그 기반 위에 여러분들이 이제 앞으로 자세히 배우시게 될 벌크 통신, 인터럽트 통신과 같은 여러 가지 통신들이 수행될 수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는 거죠. 즉, 링크 통신과 링크가 먼저 사용하는 링크와 링크가 서로 주고받는 이와 같은 선로상의 전용 커맨드로서 링크 커맨드가 있고 이 링크와 링크가 아니라 링크 윗단에 존재하는 실제 프로토콜과 프로토콜은 이와 같은 링크가 형성되어 있다는 가정 아래 다시 새로운 패킷을 주고받게 됩니다. 이것을 슈퍼스피드에서는 우리가 트랜잭션 패킷, TP라고 부르죠. TP. 그래서 트랜잭션에 사용되는 패킷들이 그 위에 존재한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은 USB 2.0과 3.0에 대한 얘기를 간단하게 살펴봤습니다. 아직 본격적으로 2.0과 3.0을 들어갔다고 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프로토콜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자세히 배우지 않았기 때문이죠. 그리고 허브에 대해서도 우리는 자세히 배워야 됩니다. 이와 같은 나머지 내용들은 또 이어지는 강의를 통해서 여러분들과 한번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어려운 강의였지만 여러분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하재소프트 이봉석 대표이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